네, 안녕하세요.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. 네, 이번에 안내해 드릴 내용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.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가위들, 두 가지의 가위들을, 이런 평범한 가위들을 연마하는 방법이에요. 도구로는 이런 줄, 또는 이런 줄, 또는 이런 줄,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고요. 가까운 철물점이나 공구점에 가시면 2,000원에서 한 5,000원대에 가장 저렴한 줄 하나 정도만 구비하시면 됩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위를 연마해서 사용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사포로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줄 하나 정도만 구비해 주시면은 계속해서 이런 가정용 가위 정도는 연마가 가능합니다. 그러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? 어떻게 연마를 하냐? 가위를 일단 열어보세요. 그리고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. 이 가위에 평평한 이 면을 그대로 이 줄로 밀어주는 거예요. 이때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, 바깥에서 안쪽으로, 바깥에서 안쪽으로. 이 한쪽 면을 다 미셨다면은 그 반대쪽도 돌려서 같은 방식으로 밀어주시면 돼요. 이 한쪽 날과 이 반대쪽 날 모두 해주셨다면은 그 다음은 가위를 닫아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두 번째 가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이번엔 이걸로 해볼까요? 이렇게 연마를 해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연마를 해주셔도 되고요. 이 가위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이 조절 나사가 들어 있습니다. 이 조절 나사는 가위를 벌렸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덜렁덜렁한 게 보이시죠? 나사를 조여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잘 고정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위를 닫아 주시면은 최종 연마가 끝난 상태입니다. 이 가위 같은 경우는 한쪽 날은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톱니 모양이 아닌 매끄런 날 쪽만 갈아 주시면 되고요. 이 연마가 끝난 가위를 테스트해 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네, 이렇게 잘 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 이줄 하나로만으로도 한 1분 정도만 연마하셔도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연마가 됩니다.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다음번에는 좀더 쉽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